단번에 영어 단어 300개를 암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. 그런데 만일 하루에 세 단어씩 100일에 걸쳐 외우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.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버트 벤두라는 이처럼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감각을 자기 옹호라고 불렀다. 자기 효능감이라고도 하며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하는 감각이 다음 행동을 일으키는 효과이다.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좋아, 까짓껏 하지 뭐 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한편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. 그렇다면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벤두라는 네 가지 원칙을 들고 있다. 가장 중요한 것이 달성 체험으로 스스로 행동해서 달성해냈다고 하는 체험을 말한다. 두 번째는 대리 경험으로 타인의 달성 체험을 관찰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다. 세 번째는 언어적 설득으로 너는 할 수 있어, 너는 능력이 있어 와 같은 주위 사람들의 격려의 말도 필요하다. 마지막은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고양인데 잘 못하는 것을 극복하면 자기 효능감이 강해진다. 자기 효능감의 고향은 자존감의 고향으로도 이어진다.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한층 더 성공을 불러오는 행동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. 결국 출세가 빠른 사람이란 꾸준히 성공 체험을 쌓으면서 적극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라고 하겠다. 타고 아키라 저 심리학 콘서트 세 번째 이야기 중.